지구 온난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는 한국 교회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교회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유럽 최고봉인 몽블랑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며 빙하 붕괴 가능성이 경고됐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실제로 지구 온난화 속도는 더 빨라져 최근 5년간 역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이 13.3도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큰 데다 최근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역시 세계 증가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한국교회가 환경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경각심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반도에는 상륙 태풍이 증가하고 폭염이 극심해져 결국 식량의 문제까지 야기될 것이라며 창조 세계에 파국을 가져올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일은 교회에 주어진 시급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고백하는 생태적 회심이 우리 안에 이제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진영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는 교회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금은 큰 숲이 됐다며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에 한국 교회와 여성들의 참여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탄소 저장 장치가 바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기후변화로 토지가 황폐해졌으면 그만큼 그 숲을 다시 생태계를 복원해서 탄소 발생량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것, 중립을 맞추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